아니 웬일이야. 10월달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대박은 엘사의 질병수습이 150만원.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웬일이야. 10월달에 엘사에서 질병수습이 끝판왕. 기존에 5개를 가입하든 10개를 가입하든 누적 없이 일단은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질병수습이 150만원 끝판왕 엘사생명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엘사의 질병수습이, 그 전에 우리가 엘사생명 치아보험 보험금 워낙 잘 나오기로 유명하죠. 또한 그 전에 표적 항암 치료비, 또 재가급여를 최초로 만든 회사로서 보험금 지급도 잘 나오고 또한 상품 내용도 정말 알차게 잘 맞는 회사가 바로 라이나 생명, 죄송해요. 엘사 생명인데요. 웬일이야. 10월 달에 엘사 생명에서 질병 수습이 누적 없이 무려 15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이라고 하면 비갱신형은 없고요. 비갱신형 대신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순수 질병수습이 절제, 절단, 등의 조작, 문구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이 되고 검진 목적과 당연히 미용 목적은 제외가 되겠죠. 이 등의 조작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흔히 요즘에 레이저 시술, 전기 소작술, 냉도 응고술, 혹은 로봇 수술, 이런 모든 게 등의 조작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흡입천자만 아니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수 질병수습비는 100만원, 플러스 알파로 상급 종합병원에 수술시에는 50만원, 입원을 안 해도 당일 수술해도 5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무려 150만원 저렴하게 2만원, 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수습비 많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잘 아시겠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계조건이 엄청 많아요. 연계조건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100만원, 200만원 가입하고 싶어도 기존에 50만원, 100만원 있는 사람 가입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가입을 못하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웬일이야. 엘사생명에서는요, 같은 회사의 업계 누적을 타이트하게 보긴 하지만 그거 외에 타사에 한 개를 가입하든 다섯 개를 가입하든 질병수습이 100만원, 200만원 가입하든 관심이 없고요. 이 엘사 당사에서만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150만원까지 질병수습이 편안하게 누적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0월달에는 수습비보험, 생명손해보험의 수습비보험 대반란이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특히 질병수습이 한도 높은 쪽으로, 누적 안 보는 쪽으로 백내장, 무릎 관절 수술, 대장 용조, 여러 가지 종수수비가 한도 높은 쪽으로 많은 회사들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중에 으뜸은 엘사 수수비보험. 특히 수수비보험의 가장 기본인 질병수수비를 많이 가입하잖아요. 물론 보험료는 비싸겠죠. 하지만 많은 혜택이 있다 보니까 30만원, 50만원 적은 금액으로 질병수수비 가입하신 분들, 이번에 150만원까지 파워풀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저 보험왕 10월달에 엘사 수수비보험, 그 중에 으뜸은 질병수습이 150만원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150만원 질병수습이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미리 가입하자.